네, 반갑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공항의 모든 것, 인천공항의 숨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탐구공항 첫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정영진이고요. 저와 함께 인천공항의 궁금증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 최경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박성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준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과 함께 인천공항, 여기에 뒷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사실 공항에 대해서 제가 몇 분께 좀 여쭤봤는데, 우리 공항, 인천공항 특히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니 저도 뭐 굉장히 편하게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무슨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을까? 몇몇 가지 약간의 좀 불만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줄 엄청 길게 늘어설 때, 이럴 때저 창구 몇개더 열어주면 될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출국 과정이나 입국 과정이 되게 까다롭긴 하잖아요. 특히 이제 출국 과정이 아마 뭐 검색도 하고 몸 이렇게 저 삐삐삐삐 뭐 이런 거 나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신발도 벗더라고요. 007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발에 뭘 그런 걸 가지고 비행기에 해를 가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2001년 12월인데, 2001년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9.11 그때 사고가 나고 항공보안이 굉장히 강화되었는데, 그해 12월에 신발 밑창, 농구화 밑창에 폭탄을 숨겨서 탔어요. 비행기에서 실제로 이걸 성냥을 그어서 터뜨렸어요? 추출을 하다가 승무원이 그걸 발견하고 제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보안검색대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누구도 이제 그런 일이 당하고 싶진 않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또 불편하잖아요. 이게 신발 다 벗고 혁대 풀고 뭐 이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 안전을 확보하는 건 기본인데, 또 사고가 안 나다 보면 사람들이 불편한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기계를 활용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편해졌는데, 원형 스캐너 같은 것들은 반사 신호를 보고 몸 전체에 이제 보는데, 그걸 다 커버하기가,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 창이 있다든지 이러면. 어떤 그 높이의 기준이 좀 있군요. 벗어야 되는 신발에. 예, 저희 항공보안 등급에 지금 현재는 관심 단계, 뭐 그냥 평온한 단계 이제 관심 단계고요. 여기서 국가적인 행사라든가 테러가 일어나든가 내부적으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항공보안 등급이 상향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올림픽 한다. 네, 맞습니다. 아니면 국가적인 주의식 행사. 뭐 이런 거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 주의에서 경계, 심각까지도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조금씩 이제 기준이 보안검색이 강화되는 거죠. 거기에 지금 현재 3.5 굽 높이는 사실은 주의 단계 수준의 그러한 실행인데, 검색을 하는데 신발 부분이 검색이 안 된다. 엑스레이 넣어가지고 검색을 해야 된다. 네, 굽 3.5cm 이상은 일단 벗어서 검색대를 통과하게 만드는, 승객들이 어쨌든 좀줄 많이 서 가면 좀 불편하긴 하니까 늘 이제 그게 방정식이긴 할 텐데, 그래도 승객들의 불편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항상 숙제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벗어서 통과시키는 것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습니까? 최신 장비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신발 검색 장비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도입하려고 계속 구상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1터미널 같은 경우는 CTIX라는 장비로 다 이렇게 교체가 돼 있어가지고 병렬식으로 해서 3명이 동시에 짐을 이렇게 올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해외 출국할 때 특히 이제 짐 안에 뭐가 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데, 액체는 100ml 이하로만 아마 담아야 되고, 나눠서는 좀 담을 수 있는데, 총 합이 하여튼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또안 되죠? 네네.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100ml 용기 기준입니다. 이렇게 500ml 예를 들면 버틀 안에 뭐 요만큼 있어서 100ml가 안 되니까 가져갈 수 있냐? 아, 안 된다는 안 거죠. 되는 거죠. 용량이 아니라 용기 기준이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를 1리터 지퍼백 안에 넣었을 때, 지퍼백이 잠길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합은 1리터 지퍼백 안에 다 들어가야 되고, 각 개별로는 용기가 하여튼 100ml 이하가 돼야 되고, 여기 저 고추장 같은 거 가능해요? 고추장도 100ml 이하는 가능하고, 애들 저 혹시 무슨 이유식 같은 것도? 아, 이유식은 조금 다릅니다. 조금 예외가 있나요? 네, 예외가 있어요. 아이들이 먹는 이유식이라든가 의사 처방이 있는 의약품에 아, 그런 거는 또 관련된 가능하고. 것들은 가능하다. 액체를 그렇게 제한하는 거는 이것도 보안 때문인 거죠? 아, 그렇죠. 100ml라고 하는 기준 자체는 비행기가 공중에서 파손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비행기 전체가 사실 터질 만큼 양이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만이라도 한 부분 터트려도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의 액체 폭탄 기술로 봤을 때는 어떤 물질들이 간에 100ml 이하에서 이 범위 내에서 섞어가지고는 비행기 기체에 심각한 손상을 준 것까지는 아니지 않겠나, 그런 고려들이 들어가서 100ml 용기면 우리가 안심하고 보내도 되겠다는 것이라고 결정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이제 미국 FAA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게몇 밀리리터로 정할 것인가.
안전관리 관점에서는 100ml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화장품을 들고 화장실을 들고 왔을 때 네. 100ml 정도면은 적어도 8시간, 10시간 장거리 비행했을 때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 이런 실용적인 관점이랑 안전관리 관점이 딱 만난 지점이 100ml입니다. 실제로 검색대 통과할 때 그 이상한 액체다 이게 판독은 돼요? 아니면 액체는 알 수는 없습니까? 판독이 되죠. 그러니까 액체마다 밀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 예. 색상이 예를 들면 물이 옅은 주황색이라면 예, 예. 혼합된 그런 액체류 같은 경우는 좀 더 밀도가 진한 주황색으로 나오고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구나. 네,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하고 요즘은 액체류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100ml 이상 되는 액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 실제로 그런 뭐 액체를 통해서 비행기 폭발 같은 걸 시도한 사례들이 있어요? 네, 2006년에 실제로 사례가 있었는데요. 런던에서 있었던 항공 테러 시도입니다. 아무래도 영국이랑 북미 간에 이제 항공편이 많다 보니까 테러범들의 타겟이 되었는데요.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캐나다로 가는 그 항공 노선에서 액체 폭탄을 가지고 실제로 항공 테러를 모의를 했었고요. 다행히 영국 정부에서 사전에 적발해서 24명의 용의자를 체포하면서 사고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9.11 테러 이후 가장 큰 항공 참사가 될 뻔했던 사례입니다. 탄산음료 병에다가 액체 폭탄을 숨겨서 들어온 거예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체류 따로 기폭장치 따로 은닉을 해버리면 그냥 실제 음료수 병에 불과하거든요. 사전에 탐지된 게 천만다행이었죠. 네. 예. 만약에 정말 터졌으면 어마어마한 또 항공사고로 기록될 뻔했군요. 보조배터리 있잖아요. 아 예, 요즘 이슈죠. 예. 요즘에 이제 웬만한 보조배터리 한두 개씩은 다 갖고 계시니까. 네. 근데 이게 용량이 어느 정도 이상되면 이것도 못 들고 들어가죠.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100ml에서 160ml Wh 같은 경우는 5개까지 항공사 승인하에 가져갈 수가 있고요. 네. 그 이상이 되면은 네. 이제 항공사에서 판단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기내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용량 큰 애들은 막 노트북도 한참 돌리고 뭐 네네. 있잖아요. 그 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60Wh가 넘게 되면은 네, 그거는 이제 거절. 네네. 그리고 항공사에서 이제 요즘은 아시다시피 배터리가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네. 항공사에서부터 미리 이제 계속 승객분들한테 고지를 하고 보안 스티커를 붙이게 하고 지퍼백에다가 넣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검색대에서는 일단은 그것들이 되어 있으면은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오버가 됐다 그러면 이제 항공사에 연락해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승객분들한테는 뭐 안 되면 나가서 지인분들한테 전달해 주시거나 이렇게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가 그 배터리 관련된 또 사고가 좀 있었죠? 네, 그 에어부산 김해공항에서 네. 이제 보조 배터리가 이제 오버헤드빈에서 발화가 되면서 이제 대형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화재 사고를 계기로 모든 항공사들이 이제 휴대수화물 관리 규정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 보도자료 보였을 거예요. 3.1절 연휴 때 국토부와 공항공사 그리고 항공사가 캠페인을 했었죠. 근데 항공사들이 사실은 선제적으로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노 배터리 인사이드라는 스티커를 휴대수화물에 붙이고 보조 배터리는 눈에 보이는 곳에 비닐팩에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기내 선반에 넣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 원래 외항사는 그 전부터 파이어 프루프백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가방인데요 재질이 물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안에 보조 배터리를 넣으면 터져도 발화가 되지 않는 그 방염백을 원래는 외항사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네. 이번을 계기로 항공사들이 서둘러서 지금 방염백을 도입하고 그 기내에 배치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있는 물품들 이 관련된 뭐 에피소드도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것 좀 있습니까? 보통 분들은 이렇게 캔으로 되어 있는 거에 액체가 들어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가지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추장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와가지고 100ml 이상이 돼가지고 용기가 네. 이상이 돼가지고 불만인 경우에 바닥에다가 음식물을 짜거나 막 이런 엄청난 이렇게 좀 그냥 민폐를 끼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는지 못 가져가는지 이런 걸 잘 모르지 않습니까? 항공보안 365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본인이 들고 가는 물품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거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가져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를 아주 친절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항공보안 365 이거를 치셔가지고 의심되는 물품은 검색을 하셔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것 때문에 나오셨구나?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 보안 검색 관련된 여러분들이 혹시 가지실 수 있는 불안감 내지는 궁금함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교수님들 또 우리 인천공항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아마 인천공항 이용하시는 많은 우리 승객분들이 더 이해를 좀 많이 해주시고 더 너그럽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시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